색칠한 부분이 지금 여기지. 이제 내가 왜 너한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는 거 봐봐. 이 색칠한 부분 갖다 둘레 길이 구하라니까 참 어떻게 구할지 막막하기도 할 텐데, 둘레 길이를 가만 좀 보면 어차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아니야?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돼? 똑같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어? 그럼 하나만 찾아갖고 조진다면 어떻게 해? 곱하기 4하면 되겠지. 그래서 하나만 봐. 뭐 하나만 봐. 얘 하나만 봐. 얘 하나 딱 보니까 얘 지금 뭘 가니? 둥근 부분이죠. 여기가 지금 둥근 길이는 뭐야? 원의 둘레 아닌 붙이고 호의 길이에요. 얘가 호의 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붙이고를 만들어봐. 어떻게 만들어봐? 요렇게 만들면 되겠냐? 그럼 돼, 안 돼? 그러면 안 돼. 알겠죠? 어떻게 그려야 돼? 이렇게 봐야지. 예, 나 뭐야? 다시 그려줄게. 그럼 어떻게 되는가? 라고 한다면, 짜잔, 짜잔, 요거 길인 거지. 이게 붙이고 호의 길이죠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로 만나겠네. 대답을 해줬어야 돼. 해줘야 돼, 이제. 그렇지. 9cm지. 그럼 이제 이 호의 길이 구하는 뭐만 알면 돼? 중심. 중심만 알면 되죠? 내려놔, 내려놔. 여기 중심만 몇 도 나와. 느낌을 얘기해. 너 증명은 안 될 거야. 몇 도일 것 같아. 왠지 느낌은. 이렇게 볼까? 자, 이렇게 보조선 그은 거야? 여기 중심이야. 30도 나올 것 같아? 어, 일단 그렇게 하면 돼. 30도 나와요. 30도입니다. 왜 그러냐? 내려놔 봐봐. 무슨 생각해요? 여기 몇 도? 다시? 그렇지. 얘야? 그럼 다시 그려볼게. 무슨 생각해요? 무슨 몇 도? 여기 전체가 몇 도? 여기 몇 도? 뭔 말하는지 얘가? 그런 식으로 느낌 살려서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. 요렇게 커서 이고 호의 길이 몇 배? 네 배. 맞죠? 그럼 얘 길이 알려면 반지름 몇 센치? 9cm. 여기 중심각이 몇 대? 30도. 얘 갑니까? 뭐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? 어떻게 돼? 2파이 곱하기 얼마? 360분에? 뭐 아니 지금? 반지름도 안 곱하고 막 승질 곱하고 막. 응? 2파이 곱하기 얼마? 9 곱하기 4분의 1도. 이 아니라? 아우 진짜 정말. 360분에? 미안합니다. 내가 짜증내. 내가 못하면 내가 짜증내. 그냥 가. 뭐 313? 여기 12. 맞나요? 뭐 또 잘못하는 거 아니야? 212, 262, 326, 3399. 2분의 3, 파이. 하나가. 맞아요? 그럼 2분의 3, 파이 곱하기 얼마? 4. 그럼 얼마입니까? 6, 파이. 그냥 가요. 그런 식으로. 여기 30도라는 거 체크해서. 이거 정삼각형 그려주고, 이거 보조선 그리는 거라. 이거 정삼각형에서 이 각도 찾아내는 거. 이게 센스 있는 거예요. 뭔지 알겠죠? 30도라고 외우지 말고,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돼. 여기 정삼각형에서 출발한 거지? 60도니까, 여기 30도. 반대로, 여기 정삼각형이지? 60도니까, 여기 30도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나머지가 90도에서 60도 끝으로 해서 30도. 이해가요?